학생들이 뭐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가지고 검거된 사건, 또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사건, 뭐또 60대 할머니에게 꽃으로 머리를 치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모욕을 하면서 일련의 어떤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기도 했죠.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들끓죠. 대체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들끓어 올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사실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에도 과거의 법체계 하에서 소년 사건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광주 랜선 필진 장승일입니다. 오늘은 뭐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사화되고 있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최근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소년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버리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형사 미성년자가 지금 14세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내리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두 가지 주장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령을 좀 낮춤으로 인해서 소년들에게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좀 넓히고,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반론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소년법을 개정하자, 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논문들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형사처벌 그이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주장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내린다고 해서 바뀔 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그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형식적으로 많이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보호처분, 그 보호처분을 좀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청소년들의 교화에 힘쓰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주장은 저도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소년범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년범죄는 과거보다 뭐더 심해진 게 아니다. 옛날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과거나 현재나 이 소년범죄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은 똑같은데, 우리 언론이 떠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론을 좀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합니다.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율이 곧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형사법의 기능 중에는 일반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그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낮춘다고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할수 있죠. 꼭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그 12세 또는 13세의 소년들에게도 주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정도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그 형사 책임 능력 그 나이를 낮춰서 촉법소년의 범위를 좀그 낮춘다고 해서 12세나 13세의 아이들이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19세 미만의 자들이 처벌받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좀 봐보면요, 거의 98% 이상이
소년부 송치로 가는 것이고요. 실제 형사처분 받는 것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세, 13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일반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형사처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소년보호처분에서 1호 처분이나 2호 처분 정도의 약한 처분들을 통해서도 경고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주장은요. 그 형사 책임과 관련된 연령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그뭐 보호 처분의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가 우선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보호 처분을 그 가해자, 청소년 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또 세분화해서 그 교화 개선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뭐 정말 좋은 말이죠. 뭐 이런 주장들의 그 논거를 좀 보면 대체로 이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주장이 왜 형사책임 능력 그 연령을 인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4세에서 뭐 12세로 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12세부터 14세의 그 아이들이 모두 그뭐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호처분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호처분을 좀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다양화해서 그들을 교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로 연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의 일을 위해서 다른 14세에서 13세, 12세로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그냥 막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장은요. 실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언급되는 것은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제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청소년 범죄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뭐 그리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글들을 논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제가 매우 의심스러운 주장입니다. 설령 과거에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시 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그러한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범죄가 되고 있고 또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대, 현 시대에 맞게 변화에 맞추어서 적절한 논의를 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은 많았는데, 뭐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대체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거는 사실 뭐큰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 형사 책임 능력 14세를 뭐 12세 정도로 낮추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사실 그 연령을 인하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두 교도소를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매몰찬 어른들의 이야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강력 범죄, 특히나 어린 나이에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성폭력이라든가 강력 범죄에 의한 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세를 좀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논의를 좀 같이 좀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들이 일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다 교도소로 보내자는 게 아니고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뭐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확실히 형사처벌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보호처분을 좀더 다양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또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지금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그 기준에 좀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그 기준들을 좀 우리 사회 현재 사회에 맞춰서 새롭게 논의하는 좋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